맛있다. 엄마. 응? 나 이번에 외할아버지한테 용돈 받은 걸로 새로 나온 닌텐도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맞아. 엄마 그러면 나도 저번에 외할머니한테 받은 용돈 줘. 새로 나온 신상 토끼 사게. 안돼. 너희들 나중에 성인 되면 그때 엄마가 돌려줄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아, 빨리 밥 먹어. 아유 안돼. 누가 왔네? 그러게 여보가 좀 나가봐요. 아니 아침부터 그 누구야? 아유 누구세요? 아니 아유 아버지. 엄마 나왔다. 아버지 연락도 없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이 내가 이거 근처에다가 올 일이 생겨서 그런. 아유 들어오세요. 아유. 아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아유 우리 손주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그래. 아이고 우리 손주들 본 김에 그 용돈 해줘야지. 이거 기다려봐. 아 할아버지 최고. 와 용돈이다. 아야 아빠. 아 애들한테 용돈 주면 애들이 버릇이 나빠진다니까. 나중에 줘. 괜찮은데. 아유. 아니 우리 손주들한테 이거 이쁜 손주들한테 용돈 줘야지. 아유 요 줄 용돈이 없네. 이거 금리빨 하나씩 가져라. 아버님 또 이렇게 용돈을 이렇게 애들한테 많이 주시고. 아유 일단은 차 한잔 하세요. 차 한잔. 아니 나 이제 또 집 가요. 다들 잘 지내고 할아버지 가볼게. 안녕히 가세요. 잘 지내요. 용돈이다. 아 우리 딸 우리 아들 아주 용돈 받아서 아주 신나겠네. 용돈으로 뭐 살 거야? 나는 이 용돈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토끼랑 예쁜 옷들 다 살 거야. 나는 고래와는 와타시는 이번에 새로 나온 닌텐도랑 네이버에다가 현질할 거라 이 말씀. 얘들아 집합. 쓰세요. 그래 우리 착한 아이들 그런 아주 쓸데없고 비효율적인 데다가 돈을 쓸 거라고? 빨리 좋은 말 할 때 방금 받은 용돈 다 엄마한테 주렴. 싫어. 살 거야 토끼니. 빨리 줘. 엄마한테 줘. 줘. 엄마가 아파. 그래 엄마 크면 돌려줄게. 다 크면 돌려줄게. 빨리 내놔. 거짓말이면서. 아니야 엄마가 우리 리아 무럭무럭 성장하면은 그때 쓰라고 줄게. 빨리 줘. 엄마 대신 저금해줄게. 빨리 내놔. 여보 정말 나중에 크면 돌려줄 거야? 아유 그럼 당연하지. 여보 그러면 나도 저번에 주 월급 용돈 조금만 주면 안 돼? 역시 엄마는 항상 용돈만 받으면 작아져간다니까. 정말이야 이모. 나도 맞아. 엄마는 너무해. 정말로 진짜로 반드시 이번에 꼭 토끼 정말 사고 싶었는데 도대체. 안 되겠어. 이 화난 마음 게임기로 풀어야겠다. 아이고 별건 아니고 신상 핸드백 하나 뭐 번쩍번쩍한 걸로 생겼지 뭐. 아유 어찌나 좋던지 아주 그냥 가죽질감이 아주 그냥 명품 그 자체예요. 아이 뭐라고요? 아이 당연히 애들한테 당연히 비밀이지. 알면 또 아유 골치 아파. 아유 그래 핸드백이 그렇게 좋다니까. 엄마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빼앗은 용돈으로 비싼 핸드백을 산 거 아니야? 우린 게임기 하나 못 사게 하면서 요르르 안돼 요르르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야. 토끼기 이놈이 뭐라고. 아 뭔 소리야. 뛰어내리게 누가 뛰어내린다고. 하도 화나서 창문 열고 열 좀 식히고 있었어. 아니야 요르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말을 들어봐.
엄마가 비싼 핸드백이 생긴 거 있지. 근데 우리가 알면 안 된대. 그 말은 즉슨 우리가 빼앗은 용돈으로 엄청 비싼 핸드백을 산 거 같아. 뭐? 핸드백을 샀다고? 응. 우리 엄마는 너무 구두쇠야. 자기한테는 너무 펑펑 쓴다고. 마귀 앨범이라고. 마귀 앨범이야 진짜. 와,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귀가 따로 없네. 안 되겠어. 나 결심했어. 뭘? 엄마한테 복수를 하기로. 엄마한테 복수를 한다고? 그래, 우리 돈 때려 보여주자. 좋아. 뭐야, 초인종 소리. 아, 오늘 핸드백이 택배로 온다더니 지금 왔나 보네. 택배. 어, 저기 리아 손에 들린 건 저 아름답고 큰 웅장한 저 핸드백. 리아야, 엄마 택배를 대신 받아줬나 보네. 그거 빨리 엄마한테 주렴. 우리의 피땀 눈물이 섞인 용돈으로 핸드백을 찾았니? 뭐라고? 피땀 눈물이 섞인 용돈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빨리 엄마한테 그거 내놔. 빨리 줘. 절대 줄 수 없다 이 마귀 할머니야. 이젠 여름을 뿌려. 우리 용돈으로 산 핸드백이니 우리 마음대로 하겠어. 마귀 할머니야.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생각? 아이, 무슨 일이야? 아, 뭐야? 여긴 어디지? 어? 어? 아이, 얘들아, 이게 무슨 짓이야? 빨리 엄마 여기서 풀어주고 핸드백도 빨리 돌려줘! 응? 어림없다 이 마귀 할머마. 우리의 개인기와 토끼니 인형 말고 이런 핸드백을 샀겠다. 맞아, 어림없다. 맞아! 우리의 용돈으로 산 핸드백이니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용돈이라니? 그거 엄마 핸드백이야! 엄마 핸드백! 그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그거 완전 천일 고급! 어? 가죽으로 만든 아주 아주 소중한 신상 핸드백이라고. 그거 엄마한테 안 주면 엄마한테 지금 당장 웃는 줄 알아! 빨리 내놔! 엄마가 그렇게까지 비싼 걸 샀는데 우리한테는 단순히 게임기도 안 사주고 토깽 인형도 안 사준다 이 말이지. 나는 너무 화나서 안 돼. 이거 태워버릴 거야. 안 돼! 기다려! 침착해! 리아야 침착해! 그런 게 아니야! 너희 용돈을 엄마가 제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빨리 게임기 사준다고 말해! 아, 그것만은, 그 말만은 할 수 없어, 리아야! 안 돼, 엄마의 게임기 사준다고 말해! 안 된다니까! 제발! 아, 알았어! 그럼 말할게! 안 돼! 못 사주겠어! 이 거짓말쟁이! 잭! 얘들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아유, 룰루랄랄라. 오늘은 집에 빨리 들어가야지. 왜냐하면 그날이기 때문이야. 호호호. 어이, 뭐야? 어, 리아야! 왜 여기 쓰러져 있어? 어휴! 어휴! 애국했다고 전해줘. 아, 뭐를? 아유, 뭐야?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어휴! 어휴,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 어휴! 어휴, 리아!
여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요리야, 여기 누가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즐거운 날에, 오늘은 그 날이라서 난 정말 기대하고 왔는데 왜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보, 여보, 그 창문에 왜 걸 잡고 있는 거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여보 왔어? 여보, 오늘은 정말 즐거운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오늘 내가 여보한테 주려고 명품 가방도 내가 택배로 보냈는데 정말 비싼 가방 내가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그 가방은 어디 있어? 어? 여보가 결혼 기념일로 사준 그 가방? 어. 애들이 태웠어. 태웠다고? 그 비싼 건데? 어? 내가 봐. 이게 무슨 일이야?